자나우지 생선 잡으려고 칼 갈아놨어. 저 뒤에 있어, 뒤에. 변신이 없었네, 차에. 진짜 엄청 힘들었어, 이거. 이거 어떻게 내려, 근데. 박스가 커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 자나우지 같이 들어야 될 수도 있어. 세상에. 꽃게 있어. 걔 누들었어? 걔 매운탕에 넣으려고.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지난번에 민어 보내주셔서 잘 먹었는데 지인분께서 보내주셨었잖아요. 아유, 제가 영상에서 하도 맛있게 먹다 보니까 아, 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으로 택배가 와가지고 제가 차에 실렸는데 엄청 애먹었거든요. 지난번엔 7kg라 그러시더니 이제 10kg래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아버지네 집에 왔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오늘은 친정엄마까지 해서 여기서 민어 잔치를 벌리기로 했네요. 엄마 있지 봐봐. 세상에, 자나우지 지난번보다 훨씬 크지? 아니요. 웬일이야? 좋나봐. 어디 다녔니? 세상에. 미쳤어. 이거 어디 다녔대, 그게? 와. 지난번 거보다 진짜 더 크긴 크다. 웬일이요? 엄마, 이런 거 평생 본 적 있어 없어? 아니, 처음 봤지. 엄마도 처음 봤지? 길이 구부려 먹어서 이렇게 갔다 오나 봐. 비듬 없네? 없기는 이게 비듬, 비늘이. 비늘이야, 이거 다. 이게 없어, 이게. 없는데? 비늘이 동전만 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작은 엄마가 이거요. 해줘 말해도 돼. 그래요. 고추장 들어가요.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갑니다. 와, 저러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민어 한 마리. 아, 오늘 진짜 꽃게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이거는 다 진공포장할 거예요. 자, 이제 끓어, 고기 넣으면 돼. 와, 이거 여기 다 들어갈까? 세상에, 너무 많은데, 양이? 와, 맛있겠다. 와, 이것 좀 보세요, 대가리. 와, 이거 익을래도 한참 걸리겠네. 일단 뚜껑 닫고 끓여야죠. 아우, 자나마가 파랑 대파 넣으셨어? 자나마 양념해줘. 이야, 와, 야들야들 열무. 밭에서 금방 뽑아온 거예요. 야, 우와, 완전 꽃게 들어가서 끝내준다, 더. 와, 맛있겠다, 진짜. 이제 먹으면 되는 기요. 와, 와, 진짜 작은 아버지가 골고루 내장이랑 다 퍼주시네. 물에 두 개. 와, 이거 불에 진짜 맛있어. 그거 맛있는 거지. 머리는 이거 먹고. 이거부터 잡숴. 엄마, 국물 좀 잡숴봐. 뭐가 냄새가 나는 거니? 끝내주지, 엄마.
가야 될 거야 그냥 맛있는 데 그냥 고추가네. 으흐. 너무 맛있다. 자, 은경이 먹고. 네. 아범질 알고 딸리네. 잘하지? 끝내줘요? 고생하셨네, 잔아버지 민어 잡느냐고. 잔아버지가 기술자니까 그렇게 빨리 끝냈지? 맞아. 아유, 동물이야. 자, 잔엄마. 예. 오늘 웬일로 작은아버지가 국을 다 퍼줬어. 얼른 맛보셔봐. 아이고. 오늘은 작은엄마 솜씨예요. 대학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죠. 재료가 좋아서 국물은 저절로 먹으면 맛이 끝내주는 거지. 어이, 꽃게도 살이 많네, 생각보다. 꽃게가 살이 많아. 가을이 딸러. 야, 예쁜. 야, 장아리 꽃게 들어간 게 맛이 또 확 다르네. 그럼. 아유, 꽃게 끝내주네. 꽃게는 먹는 거보다 국물 맛이 더 괜찮아. 와, 이 불에 좀 보세요, 불에. 불에가 쫀득쫀득해요. 와. 아유, 나도 이제 한번 보자. 알았어, 봐봐. 이거 알이죠? 알이야, 알. 알도 들어있었어. 알도 되게 부드러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과 많이 쳤던데. 응? 알가 되어. 너무 부드럽다, 말이. 와, 이거 보세요. 직접 키운 열무예요, 열무.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살살 녹아, 열무가. 난 빨아먹는 거 안 좋아. 야들야들. 아, 열무김치 대박. 너무 맛있다. 아유, 오늘 또 몸 멋이라니. 이거 먹어도 먹어. 이거 먹어도 먹어. 와, 장아들 때문에 이거 두 번씩이나 먹고 마시는 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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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대접 보셨냐고. 응, 있어. 이거. 응. 너무 맛있어. 안 했지. 잘하지? 진짜 시원하다. 잘하지? 진짜 오늘 최고 맛이나봐요. 진짜 시원해. 야, 아우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아우 시원해. 아주 작은아버지 나와서 손질하니까 편하겠지. 아파트에서 저번에 해내려고 너무 고생했어. 못 되는 사람이네. 사람마다 주특기가 따로 있어. 먹게 마련이에요? 잡는 사람, 끓이는 사람. 다 미식가야, 우리 식구는. 미식가. 맛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서. 먹어도 되고. 우리 또 맛없는 걸 안 먹잖아. 밥은 안 먹어줘. 그러게, 이거 밥. 밥은 안 먹어줘. 밥은 못 먹겠네. 일단 이 널리부터 먹고 있어. 마지막. 진짜로? 열무김치 비비는 거 오늘? 그럼 밥 먹고 말아야겠다. 커트몰 가서 이제 국물을 넣고 가서 마늘을 해. 나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네. 이런 열 못 더해서. 오늘 그거 못 가니까. 최고 맛있을 거야, 진짜. 최고 맛있어. 요즘 좀 지나면 확실히 맛이 없어져. 밥 내가 비빌까, 그럼? 밥에 더 먹어야지. 나 못 먹어.
밥들 다 드세요. 다 먹고 뭐 있어? 너무 까봐. 와. 김치 싹 쓸어나? 응. 다 먹어. 그거는 열무김치 딱 넣어서. 진짜 국물 시원하다. 아, 장남씨 내가 끓인 거보다 자기로만 끓인 게 더 맛있나 봐. 비가 들어서 그런 거가 더 맛있어. 저번에보다 더 감탄을 하시네. 아, 살짝 기분 나쁘라 그래. 우리 밥 비빕니다. 지혜가 또 맛을 드셨는가. 진짜 야, 금방 짠 참기름에 열무. 아,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아. 자, 밥그릇에 조금씩 덜어내서. 덜어지요? 아, 끝내주는데? 아우, 이런걸 어디다 먹어. 진짜 저 밥 조금 먹으려고 조금만 타고 다 덜어드렸어요. 밥 조금 먹어야죠, 다이어트인데. 맛있다. 일단 이 비빔밥에 이 민어 매운탕 국물이 끝내주네요. 맛있어. 조합이 딱 맞아. 너무 맛있어. 이건 미친 건데? 완전히? 미친 맛인데? 물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살이 안 찐다. 저 살 안 찐다고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꿀떡 넘어간다고 하는 거. 우리 엄마 명언이야. 술만 담으면 넘어간다고. 그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술만 담으면 넘어간다.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데 이거 참아가면서 다이어트 하느냐고 요즘 조금, 아니 많이 힘들어요. 오늘 민어 너무 잘 먹었어요, 형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막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얘 기분이 좋아지고 텐션이 높아지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맞아요. 배고플 땐 진짜 말할 힘도 없어.